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무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오늘 본문은 첫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 의식을 통해 여호와께서 구원한 일을 대대로 기억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에게는 구원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다른 나머지에게는 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과 심판 속에 거하는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곧 신뢰를 뜻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지금까지 애굽 땅에 내려진 재앙 속에서 그동안 애굽과 또 바로가 숨기던 우상들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통해 나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바로는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통해 애굽의 진노의 잔을 쏟아 놓으실 것입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진노를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다시 말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이 제시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껏 내린 재앙을 통해 그들이 누가 진짜 신인지를 인지했다면 이제는 그 말씀 앞에 아무 의심 없이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명하신 대로 유월절 어린 양을 택해 잡고 또 우슬초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인방과 문설주에 뿌려 주어야 합니다. 재앙이 임하는 그 밤에 그들은 그 피로 인해 생명을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제시한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희생 없이는 어떤 구원도 없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고 또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음은 그들을 비켜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그 밤에 그들이 양을 잡고 피를 바르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또 그들에게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님을 확인하는 밤이 유월절입니다.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을 대신해 희생한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자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분명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방법도 길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외에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작은 조건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전적인 하나님의 작정이고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오늘 하루도 감격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한 그 생명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잊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본문은 모세를 통해 유월절 의미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합니다. 이것을 영원한 교례로 삼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실현됨을 잊지 말고 신뢰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들이 이 규례를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지키도록 가르쳐야 하며 또 이 예식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전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애굽이 눈에 보이는 실체로서의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결과가 바로 죽음을 넘어가는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이 하루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에게 흘려주신 그 보혈의 은혜에만 집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백성되게 하신 그 보혈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 또 하루를 살게 하시고 아무리 세상이 눈에 보이고 또 실체이지만 매 순간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분주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한날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예배함을 통해 기억하게 하시고 또 증거하는 삶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